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와우 20주년 1일 캐스트 중에서 12시간 동안 경험치와 평판 10%를 올려주는 즐겁고 행복한 기념 게이지 100% 채우기 관련 컨텐츠입니다. 정말 모든 일이 귀찮아 하시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서 손가락 골절과 시력의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리는 게이지 100% 자동으로 채우는 방법이고요. 빠르게 게이지를 채우실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타나리스 축제장으로 가시면 이 중앙 건물에 이렇게 일라나가 즐겁고 행복한 기념제라는 일일 캐스트를 줘요. 이 캐스트를 수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00% 채워야 되는 게이지를 줍니다. 요 100%를 채우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2시간 동안 경험치와 평판 10% 올려주는 버프를 주게 되고요. 자, 캐스트를 받은 다음에 쭉 직진하시면 직진하셔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 페트라라는 애완동물 안내자 NPC가 있어요. 요 NPC 옆에 상자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애완동물 거울이라는 아이템을 획득을 하게 되고요. 본인의 어떤 애완동물, Shift P죠. 단축키를 안 바꾸셨으면 Shift P 클릭하셔서 아무런 애완동물이나 하나 소환을 합니다. 이렇게 소환 버튼. 저는 지금 현재 꺼부기라는 애완동물을 소환을 했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금방 받은 애완동물 거울을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변신하게 되죠. 변신해서 쭉 뒤로 가시면 이 축제장 곳곳에 바구니라고 있어요. 바구니. 지금 누구 한분 들어가 계시네. 다른 쪽으로 가볼게요. 다른 쪽에 있으려나? 근처에. 일단 바구니라고 있습니다. 바구니. 이쪽은 없고 이쪽은 없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시면 게이지가 자동으로 차요. 지금은 한 분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 바구니 안에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구니 안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네. 잠잘 때 동안 게이지가 1%씩 차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30초에 1%씩 차더라고요. 30초에. 따라서 100% 채우려면 5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50분. 자, 제가 아까 위에 언급했죠? 첫 번째로 세상 만사 귀찮으신 분. 두 번째, 각종 아이템 클릭으로 인한 손가락 골절이 우려되시는 분. 세 번째, 시간 던전. 축제 1일 퀘스트 등 어떤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눈의 피로함과 다리 저림, 종아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밥을 먹을 때 잠시 접속해서 이 바구니에서 낮잠을 자게 한 다음에 느긋하게, 네, 정말 느긋하게 50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뭐 제5공화국이나 혹은 태조 왕건이나 혹은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 보시면서 식사하시면 네, 게이지가 100%찬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와우 되시고요. 모두 부자 되세요.